강우 학생의 그 소리가 왜 야유로우죠? 예,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이 벌써 어느덧 이제 6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 왔는데, 지난주 5장 마지막 우리가 부분 그 공부했을 때,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네. 나왔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이쪽 파트가 어쩜 우리가 볼 때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존경받고 관용적인 아주 굉장히 멋있는 사람. 네. 그러나 복음을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또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복음을 위해서 실행하지도 않는 사람. 두 부분을 봤죠. 그 어떤 그 나르펜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떤 그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내하고 결혼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초창기 잠깐 허니문이 지나고 계속 갈등이 한 10년 동안 계속 그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 아내는 크리스찬이었고 남편 크리스찬이 아닌 주차장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아내 때문에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고 그냥 있다가 갑자기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담배만 피지 말고 한번 설교를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 갑자기 누가 역사한 걸까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듣는데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매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죠. 영접하고 나서 처음엔 영접하기가 되게 힘든 게 그 인도 사람이 종교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가족과 인연을 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과감하게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와. 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지식을 많이 쌓아가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으로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오히려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죄뿐인 인생인가를 정말로 깨달았을 때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깨달아질 때 그때 오히려 이쪽에 살았던 삶보다도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멋진 인생,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 인생 사는 그런 멋진 사람 되기로 우리 결심했었죠. 아멘. 우리 그런 인생 옆 사람에게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사는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갑시다. 인생 볼까요? 시작. 복음을 위해서 사는 멋진 크리스찬이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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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목은 어떤 제목이냐면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도 후보 패기였네. 네, 교제. 이 교회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문제가 너무 많아. 상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교회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 때문에 걸림이 많이 들게 되는데. 아니 근데 선생님. 예. 많은 다른 곳에도 다른 곳에도 문제가 많은데 유독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에 되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 시대에 맞아, 맞아. 다른 곳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 문제가 있는데 유독 이렇게 교회에서만 문제되는 거를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는 부각되는 거 다 있어.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면서 저는 크리스찬은 착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이런 이 관점이 너무 딱 기준이 너무 높아. 기준은 높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야. 분명히. 근데 어쨌든 사실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내 행위적인 어떤 노력으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어떤 위치에 이르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더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18강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성우학생부터 한 구절씩 읽고 또 돌아가면서 그냥 계속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이게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브로고로와 브로콜리인 줄 알았어요. 네. 브로콜리. 차라리 브로콜리면 외우기가 더 쉬울 텐데. 예, 뭐 니가 로르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러게요. 이름이 쉽지가 않죠. 어려운 네, 벌써 문제가 네. 생겼습니다. 네. 그 우리가 제목을 듣는 순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문제가 있어? 근데 아까 미란 학생이 말한 것처럼 문제가 사람 사는데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일터 없고 문제 없는 교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교회만 유독 그러느냐 말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요. 떠나거나 맞아. 이런 것도 어쩌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구나. 아, 제가 성우학생하고 또 여러분과 이 정도 거리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주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있지. 우리가 네. 서로 가까워지면, 네. 어우, 저런 인간이었어. 아, 저 인간이 왜 저렇게 강의하지? 아마 저런 열을 볼 때마다 누군가가 제 CCTV로 제 일거수 일주일 동안 딱 촬영했다가 오늘 성서학당 강의하기 전에 한번 틀어주면 다 아마 이 그 채널을 끌 거예요 아마. 참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서로에 대한 문제를 많이 알게 된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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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건강함이라는 건 서로에게 문제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맞아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죠. 아니 맞아. 부부지간에도 예, 예. 문제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아, 예. 아, 정말 아주 있죠. 맞아요. 진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결국 예. 문제 정말 답을 찾아가면서 서로 예. 사는 거예요. 네, 형님 잘 계시죠? 아, 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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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선생님 정말 문제 없는 예.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왜 구원자가 필요했죠? 죄인이니까 문제 덩어리. 예. 덩어리. 아, 저 광우학생 표현이 마음에 들어. 문제 덩어리. 무슨 얘기를 안 해요, 요즘? 문제 덩어리. 예. 드디어 먹을 것에서 좀 탈피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근데 한번 무디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저에게 좀 문제 없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없습니다. 예.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네. 내가 한 군데 알기는 아는데 당신에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거기가 어딥니까? 왜 소개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네. 정답이네요. 네. 사실 요즘 교회에 문제가 있다서 교회를 떠나지만 그 교회 떠난 교회에서는 더 많은 문제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교회를 몇 번 옮기다가 결국은 이제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자,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없죠.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이 지난주 배웠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으로 좀 타임머신을 타고 좀 돌아가 보면 어떤 교회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아, 네. 떼며 떼며 자기 것을 나눠주고 네. 조금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네. 이런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드디어 문제가 생겼어요. 아, 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네. 그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바로 6장 1절을 이렇게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드디어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네. 원망이 생겼어요. 네. 그럼 누구 원망해 보신 적 있어요? 많죠. 에브리데이죠. 네. 원망이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네. 내 탓보다는 네. 남 탓. 아, 쟤 네. 때문에. 쟤 네. 때문에. 이게 많죠. 저는 오늘도 이 성서학당을 듣는 분이 아,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맞아. 아, 예. 맞아. 그런 거. 아, 걔가 들어야 되는데. 네.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아버님이 특히 젊으셨을 때 그 동양화라는 그림책을 너무 좋아하시고 아, 괜히 문제가 많이 생기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항상 성인 군자와 같은 이야기만 하세요. 아. 예. 그런데 오늘도 특세를 하는데 강사가 아, 부부간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딱 쓰시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오셔서 부부간의 사랑이 중요하다 그러잖아. 아,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뭘 하게 돼요? 원망을 맞아. 하게 되죠. 원망을 하게 되죠. 이 원망이라는 것이 쉽게 사라지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네. 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네. 자, 이 문제를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해결을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답이 오늘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네,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에 힘쓰라 하니 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성령 사람을 뽑았죠. 네. 아까 어려운 사람들 사람 7명을 뽑았어요. 네, 그랬더니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네.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부흥하고 네. 성장하는 걸로 보게 됐죠. 제자의 수도 더 많아지고 예예 네. 예. 자, 문제는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끝은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네, 답이 있고 해피엔딩이에요. 네, 해피엔딩이죠. 저는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을까?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였죠?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다.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네, 교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 없는 교회는 없기 때문에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문제 없는 교회만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문제 없는 개인은 없다. 뭐 이런 말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찾아야 돼요, 답을. 네, 답을 찾아야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여기 있어요.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예. 기도 열심히. 그게 어떻게 답이죠? 문제를 일단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와. 아,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문제였어. 예. 근데 문제는 이미 발견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러네. 문제를 왜 내죠? 문제를 왜 내죠? 풀기 위해서. 예, 뭐가 있어요, 문제는? 답이. 답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비결은 문제에는 답이 있다. 예, 답이 있다. 답을 냈어, 성우가. 그래.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 있어요? 아유, 뭐. 헤아릴 수 없죠. 아,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 문제 푸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광우 학생은 어떤 문제가 요즘 제일 고민이에요? 무슨 문제야? 네. 얘기 좀 해봐. 일단은 제가 그 찬양팀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찬양팀이 워낙 많아가지고 밥들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밥값이 문제군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이런 또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그런 감정 싸움들 많이 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될지. 그런 감정 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해요? 일단 뭐
맥이고요. 맥이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맥이 돈이 없는 게 문제죠. 아, 거기는 하여튼 먹을 것이 문제이자 먹을 것이 답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자, 이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올바른 첫 번째 방법이에요. 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오늘 본문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제자가 6장 1절. 더 많아졌는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이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네. 즉 바로 앞에 있는 일과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믿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 바로 그때에 네. 문제가 더 많아졌어요.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 구제, 예, 과부의 구제의 문제가 됐죠. 자, 이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맞아. 어떤 걸 가져다 주냐면 가장 잘 될 때 문제를 일으켜요. 맞아요. 맞아요. 예. 꼭 교회가 부흥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아, 뭐 가정에서도 아, 기분 좋게 외식 나가다가 뭐 먹으려고 싸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예예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너무 와닿네요. 예. 아, 진짜 너무 나도 순간 하고 와닿았어. 와닿아. 사단은 항상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문제를 일으키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소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맞아요. 처음엔 먹을 거에 문제였는데 맞아. 나중에는 네 성격 나오고 맞아요. 우리 원래 안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별것도 아닌 걸로 헤어졌잖아요. 무섭구나. 어떻게 아, 이 강의를 좀만 일찍 들었더라면 헤어지지 않고 지금은 아주 행복한 가정. 아, 윤정이 가슴으로 듣고 있어요. 예. 그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게 신실하게 살고 있을 때, 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도들이 행동한 것을 보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2절을 읽습니다. 2절을 한번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두 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왜 불러 모았을까요?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 이 사도들은 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문제를 덮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위험한 부분은 그거죠. 예,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림만 좋은. 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인꼬부부로 소문난 어떤 사람이 맞아요. 갑자기 파탄에 이른다든지 우리가 연예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특히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이는 사람일수록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죠. 그래서 목사들도 문제가 많아요. 보이는 사람이니까. 우리 목사들은 항상 사랑하고 항상 부부관계 좋아야 되고 항상 아이들 사랑으로 겁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 패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교회 와서 사랑해 뭐 이러면 되게 애들이 얼마나 제가 가증스러울까. 집에서 날 그렇게 패더니 교회 와서는 막 저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저는 목사님 인간적으로 보여야 되지. 그래요. 사실은 오늘날 사는 성도들이 기대하는 목회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목사가 아니라 문제를 솔직하게 시인하는 사람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 사람이 노력하는구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때에 잘 나갈 때 모든 부분이 순탄하게 돌아갈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그 원망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서로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됐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6장 1절에 보면 네.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자, 이 헬라파 사람들이 볼 때는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가 잘 되고 자기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문제의 본질을 흐렸을까요? 야, 사도들이 히브리인이니까 쟤네들만 히브리인들만 챙기는구나. 자, 이거는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아마 그런 얘기가 오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열두 사도가 어떤 제자를 불렀어요? 모든 제자. 네,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든 제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불렀어요. 왜요?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이죠. 잔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모든 문제에는 해결 방법이 존재한다. 모든 문제는. 목사님, 나는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문제라는 것은 답이 있음을 전제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덮을 수도 있었는데 사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네. 사람들한테 칭송 듣는 교회다. 근데 우리끼리 지금 이거 이 구제 문제로 원망이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막 이래버리면 문제를 덮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근데 덮지 않고 모였어요. 자, 어떻게 처리했죠? 그렇게 불러서 이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2절을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정말 가슴 깊이 느꼈던 우리 윤정학생이라는 거니까. 자, 2절 읽어봅니다. 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가졌어요. 그 모임을 가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것. 마땅치 않다. 예, 접대라는 표현, 접대라는 표현 쓰면 좀 이상한 느낌이 오는데. 네. 자, 여기서 보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문제의 원인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원망해 본 적 있어요? 아우, 있죠. 예, 많다 그랬죠? 네. 그때 그 원망하는 사람하고 직접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나게 돼요? 아니면 피하게 돼요? 피하죠. 네, 피하게 되죠. 되죠. 네. 또 싸울까봐. 예, 또 싸울까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을 직접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어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죠. 경험이 많으신 분이. 바로바로 되나요? 그래요. 아,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래요, 진짜. 왜냐면 원망이 일단 가게 되면 이 원망의 문제라는 게 왜 해결이 되지 않냐면 당사자와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화는 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했던 얘기를 또 누군가로부터 듣지요. 그쵸. 그럼 또 그 사람은 나를 또 어떻게 해요? 더 원망하게 되죠. 그 원망한다는 또 만났는데 나에 대해서 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더 원망하게 악순환이, 돼요. 악순환이. 예,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데 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고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의 본질은 원망. 원망. 왜 원망하게 됐냐는 거예요. 왜 원망하게 됐죠? 적대를. 구제의 문제죠. 구제 문제. 구제 문제. 자, 표면적인 문제는 뭐예요? 구제 때문이죠. 네.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매일 빠져요. 매일. 만약에 자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윤정 학생과 송 학생은 헬라파. 헬라파. 광우 학생과 미란 학생은 히브리파. 히브리파. 근데 여기만 매번 빠져요. 윤정 학생. 네. 역시 분이 어때요? 열받죠. 예, 왜 열받죠? 아니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럼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원망하죠. 왜 저기 공평하게 안 하시고 예, 저희들만 예. 예, 빼고 예. 더, 여기만 이뻐하냐고.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거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제가 목회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예,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비기됐어. 솔직히 예. 기분 나쁘죠.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못 다닙니다. 예. 아주 리얼한 역할극을 해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빠졌거든요. 우리 윤정 학생의 이 대답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보편적인 태도예요. 네. 자, 문제의 본질은 구제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표면적인 문제고 문제의 본질은 뭐였어요? 사도들이 접대하느라고 바빠요. 바빠요. 바빠. 예. 문제가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사도들이 바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이 문제의 본질을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헬라파 과부들이 그 다음 절 3절 헬라파 가부들이 열받아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빠지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구절이 없어요. 참 성숙한 교회죠.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가정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문제의 표면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조금만 갈라지면 갈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옛날에 오죽하면 그 휘장을 빨간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할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죠. 이 빨간색으로 하자는 것은 보혈파. 파란색은 풍초장파 이걸로 나눠서 보혈이 중요하냐 뭐 이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본질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접대를 일삼고 있었다. 자신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사도들의 문제를 꺼낸 거예요. 자, 이걸 꺼내게 되니까 우리가 문제가 일어난 것은 사도들의 바쁨의 문제이지 우리를 미워하거나 의도적으로 빼려는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표면적인 문제에 너무 접근을 집착을 많이 해요. 우리 그 광우 학생은 늘 이렇게 여유로워서 그런 표면적인 문제 별로 집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표면적인 문제에 집착을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늘 팀 안에 또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면 어떻게든 그냥 그 문제 어떻게 수습하느라고 이거 수습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참 광우 학생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표면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고 네. 가정의 문제가 많은 거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많은 것이죠. 네. 왜 우리가 뭐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표면적인 문제. 표면적인 거에 집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다음에 3절과 4절. 자신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을 얘기하는데 우리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줄까요? 3절 네.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힘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발음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빠서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으니까 접대하는 일에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하죠. 네, 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이 사도들의 바쁨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아까 강우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기가 너무나 쉽거든요. 이 알프레드 몬타포트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제를 보는 사람은 참 많다. 그런데 목표를 보는 사람은 소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교회나 가정의 문제는 대부분 너무 표면적인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지 맞습니다. 목표, 우리 부부가 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목표는 뭐죠? 부부의 목표는 하나됨이죠. 네. 그걸 생각하면 왜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당신 왜 그랬어? 라는 그 표면적인 것을 자꾸 물고 늘어지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 아, 이분들 굉장히 어려우시네. 읽을 때마다 아주 우리에게 문제를 스트레스를 주나. 네. 아, 자, 이분들의 이 최초로 세워진 일곱 집사의 이름이에요. 네. 자, 안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우. 아, 예, 없죠? 일곱으로. 예, 방언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자, 이 일곱 집사 이름을 감 잘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어렵다. 아, 이름 다 어렵다. 아, 이름이 다 어렵다. 예. 또 잠깐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렇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요. 자, 이 사람들이 아, 이 사람 공통점. 이름에 특징이 있는데. 이름이 특징이 그래, 이름이 있어. 다 헬라식 이름이야. 아우. 아유, 이거 모르죠. 모르지. 헬라식 이름이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지금 좀 할 줄 알아요. 저도 이제 좀 강사로서 좀 잘난 척도 좀 해야 되고. 아, 너무 숨을 썼다. 자, 여기 다 어떤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헬라식 아. 발음. 헬라 이름이라고?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자, 헬라식이 세 번의 문제를 읽어서. 아, 우리는 히브리파 이름인 줄 알았어요. 히브리인데.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없어서 사람을 뽑자. 네. 자,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쭉 가서 이 사람들이 헬라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곱 집사가? 일곱 집사의 이름이 뭐예요? 헬라파식. 헬라파식. 네, 헬라식. 야, 그러면요. 예.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이 예. 사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쪽의 사람들을 뽑지 않고 예. 이 반대되는 예. 헬라파 사람들의 집사를 뽑았네요. 예, 예, 그렇죠. 아, 느낌이 오시죠? 예, 느낌이 확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망 듣기도 싫고요. 예. 원색적이다. 원색적이다. 원망 듣기도 싫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해볼까요? 자. 또 다시 히브리파 사람들만 다 뽑았어요. 아우 그럼 또 원. 우리는 내가 그럼. 가만 안 있지. 네, 네. 우리 여기. 자 아까 우리 윤정 학생이 말한 것처럼 아 이거 제가 바빠서 그런 거지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소외시킨 건 아닙니다. 아 또 의도적이시네요. 아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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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죠. 없죠. 없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 거.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히브리 사람들을 뽑아놨으면 그렇죠. 또다시 원망의 골은 깊어졌을 거예요. 갈등은 깊어졌을 네. 거예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영원한 문제로 남았을 거예요. 참 지혜롭다. 예, 네. 굉장히 지혜롭죠.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문제의 본질, 즉 표면적인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바쁨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고 문제를 풀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 뭘 해야 될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요? 희생해야 돼요? 양보. 예, 양보. 양보. 예, 양보해야죠. 양보. 예, 양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왜 부부간에 해결이 잘 안 되죠? 뭐 예를 들면 뭐 와이프가 여보 이태리 음식 먹자 할 때 남편이 아 그냥 청국장 먹자. 양보가 안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예, 해결이 안 되는 차 돌리는 거죠. 예, 차 돌리는 거. 아, 많이 돌려보려. 바로 돌리는데. 예. 광우 학생은 안 돌릴 것 같은데 문제. 아니 바로 돌리네요. 먹는 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 아멘.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요? 양보하지 안 돼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이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지만, 네. 그 뽑을 때 히브리파 사람 중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도 누구 중에서 주로 뽑았어요? 헬라파 사람들. 물론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 그래서 다 헬라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헬라, 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네. 이런 교회가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한 것이죠. 네. 왜 그랬을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구 관계, 교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더 우선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 그 사람이 나에게 내뱉었던 말, 그 표면적인 문제에 직근해보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쭉 추적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의 아픔이나 이런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말을 할 때 굉장히 분위기 깨는 분이 있었어요. 늘 그럴 때 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왜 그러냐면 그 늘 이렇게 자기는 말을 못 한다고 너무 이렇게 공격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그걸 이해하고 들으니까요. 아주 쉬워요. 어떤 사람은요, 저 만나자마자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담스러운 요구를 거침없이 해요. 예를 들면 강호 선생님, 목사님 빵 사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뭐 거침없이 뭘 빨리요, 빨리 뭘 빨리 뭘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거침없이 해요. 근데 그분은요 거절을 해도 뒤끝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아,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식으로 무례하게 얘기를 하지? 그 무례한 행동 하나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싫어지고 원망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양보했는데 이게 교회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위대한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일곱 집사로 뽑혔다. 그 이름에 아까 그 뭐야 브로고로가 아니라 장광우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일곱 집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전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양보한 히브리파. 그렇습니다. 양보한 히브리파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맞아. 왜 내 이름은 없어요? 네?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이 없이 오히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막 그 장로님들 이렇게 선거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막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는 숨겨지고 다른 사람이 세워질 때 정말 더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참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겨도 늘 언제든지 그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럴 때 문제를 그렇게 양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대에 복종하니라. 예, 아멘. 참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진짜 제자 훈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암송을 하고 큐티를 빼먹지 않고 하고 그러는데 양보할 줄 몰라요. 훈련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틀이 더 강해지고 자기 생각이 더 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잘 받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저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러 또 부흥회를 인도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서 다른 서로 하기도 전에 뭐 서로 아 집사님 왔어요 들어가 뭐 찬양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 막 앞뒤 망하면서 아 찬신해 막 이래요. 예 아니 막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뭔가 전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래서 제자의 수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크리스찬답게 양보하고 그렇게 서로를 섬겨서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교회가 정말로 성장하는 거죠.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부가 그냥 떡볶이 하나를 먹더라도 어떤 호텔 가서 그럴듯한 정말 그 정말 칼질을 못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돼서 너무 행복하게 손잡고 떡볶이 집에 가가지고 먹고 온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아, 내가 문제 없는 교회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히브리, 저는 여기서 더 위대한 히브리파 사람들, 네. 그 사람들처럼 양보하는 인생 살아간다면 정말로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옆 사람한테 우리가 그런 화평의 도구가 됩시다. 아. 시작. 우리가 그런 화평의 도구가 됩시다.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불이었어. 문제가 있어요. 자꾸 거기에 회피하고 거기 모임에서 빠지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거기에 만나서 거기서 답을 찾고 정말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라고 다시 그 얘기 하죠. 양보해야 되고. 맞아, 맞아. 아, 우리, 나의 모습 많이 나왔어. 아니, 그리고 또 나 깨달은 게 뭐냐면, 누군가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문제에 내가 휘둘리지 말아야겠다. 그 문제에 같이 휘둘려서 별것도 아닌 게 더 커질 때가 있거든요. 사실 별것도 아닌 게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깔끔히 청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고개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성훈 씨, 나 앞으로 양보 많이 할게요. 네. 그러니까요. 내 밥 좀 뺏어 먹지 말고. 나도 양보하겠어. 좋아요, 좋아요. 양보합시다. 나도 뭐 양보하지?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어있던 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아둘람굴, 2번 막베라굴, 3번 막게다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